오늘은 말씀이 말라기예요. 성경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말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말라기를 안 읽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다이어트하지 않는 한 말라기를 읽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라기는 다이어트용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혹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가 보낼 텐데 그를 통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하시고, 그리고 한 거의 2-3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그 중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하고 영적인 침묵시기라고도 해요. 그러고 나서 신약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전도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쫙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한번 옆에를 쭉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예배당 이쁘죠? 예, 우리 교회 예배당은 진짜 예뻐요. 물론 더 예쁜 건물들도 많은데 왜 예쁘냐면 두 가지가 있어서 예뻐요. 이 예배당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돌들 쭉 쌓인 것이 다 성도들의 눈물과 간증으로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뻐요. 호텔이나 백화점만큼 멋있는 화스러운 건물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간증,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드린 헌금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아, 이곳에 주님의 기적이 있었구나. 처음 교회가 예배당이 시작된 것은 66년도였지만 그 후에 구두닦이 소년 한 사람이 헌금을 시작했어요. 벽돌 한 장을 드리는 헌금을. 그 구두닦이 소년 쌍배라고 하는 소년이 드렸던 그 헌금이 시작이 돼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은 구두닦이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어 예배당 건물이 된 거니까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근데 이 앞을 보시면 이 앞은 일반적인 교회당과는 좀 특이하게 달라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또 불이 꺼지면 별도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안 생겼는데 별이 보이네 진짜. 이렇게 별이 보여요. 불이 다 꺼지면 더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그렇게 됐냐면 5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이제 1985년도에 건축된 거니까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리모델링 하면서 이 강당을 이렇게 고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여기에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대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바꿔도 봤는데, 이 건축하시는 우리 강장로님하고 최장로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앞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물어보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눈은 있지만 그림에 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주님께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겠다고 열흘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흘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하루에 이렇게 된 페트병 조그만 거 0.5리터짜리 그거 4병을 마시면 하루에 식사량만큼 돼요 그게.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마시면서 열흘을 금식기도 하는데 중간에 예배 때는 내려와서 설교하고 또 올라가서 또 금식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7일째가 되니까 굉장히 숨이 차더라고요.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이렇게 할 만큼 숨이 막 차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를 장기 금식기도 할 때는 미리 금식기도를 해본 분한테 배우고 하는 게 참 도움이 돼요. 그렇게 금식기도를 하고 열흘이 다 마치고 나니까 김광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동치미 국물 하고 그렇게 미음 같은 걸 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금식도 다 마치셨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좀 속을 달래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고서 이제 이제 금식이 마쳤으니까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신용현 목사님 운전을 해주시고 제가 급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고속도로에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 기도원이 그쪽에 있으니까 쭉 오는데 중간에 배가 갑자기 살살 아픈 거예요. 배가 막 돌아, 속에 창자가 돌고 막 갑자기 꾸룩꾸룩꾸룩꾸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금식 기도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얼마나 기도가 세게 나오는지. 금식 기도할 때는 밥 먹고 뭐 이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밥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발 쭉 뻗고 앉아서 성경책 보다가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배 깔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금식 기도 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제가 뱃속에서 신호가 오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연휴가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니까 도로가 꽉 찼어요. 그 차에 있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가 식은땀이 흐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딱 나기를 서종 IC 쪽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그 빌딩 하나 있고 거기에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 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서종 IC가 나오니까 차를 확 돌려서 거기로 빠졌어요. 보니까 화장실 표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화장실 욕인데 팍 터졌어 그 앞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나. 딱 터졌는데, 아니 열흘을 금식하고 터져봤자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덩어리들까지 막 나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밑으로 흘러요. 아우 더러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발 벌리고 막 이러고 엉기적좀 해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옷을 탁 보니까 이건 다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 신용현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신 목사님 죄송한데요, 옷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아무래도 옷을 다 망친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더니 아랫도리만요? 아니요, 윗도리까지 다 망가졌어요. 싹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그때가 막 연휴 끝날 때라 차가 많이 막히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화장실 안에 다 문 걸어 잠그고 다 벗고서 걸어놓고 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밖에서 아주머니가 퇴근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냐고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나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말라가 또 이게. 근데 막 이 옷을 벗다 보니까 여기로도 굴르고 여기로도 굴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눈물이 빙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변기통 옆에 통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물로 대충 씻었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걸로 닦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흘 동안 금식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기껏 저한테 주신 응답이 머리부터 제 온몸에 똥을 발라놓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생각난 말씀이 오늘 여기 말라기서에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포림을 당하리라. 제가요 열흘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똥을 네 얼굴에 바르고 그냥 똥칠해가지고 너를 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다는 거지 이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걸 딱 생각이 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태가 네 꼴을 봐라. 어떠니? 그랬더니 저 별 볼 일 없어요. 저 너무 처참해요.
어쩜 제가 이 모양이지요? 왜 이렇게 처참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그래, 너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너는 원래 저주받아야 마땅한 놈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주신 거예요. 서울에 사는 너희 모든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별 볼 일이 있겠냐? 그들에게 별을 볼 수 있도록 강단 앞을 전체 별로 달아놓으라니까, 별로. 그래서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갖고 서울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은 24시간 열어놓고, 그리고 딱 들어오면 별이 보이도록 하라고 그때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별이 보이잖아, 이렇게요, 별이.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 창세기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2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앞에 막 2천 개가 넘는 별을 달았어요. 그림도 화가가 와서 그렸어요. 얼마나 이걸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든지, 앉아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별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막 그런 말씀이 감동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보면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래,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 제가요 왕의 잔치에 갔을 때도 주님이 내 집을 채워라 그러고, 알파를 할 때도 주님이 내 집을 채워라, 새벽에 나와서 앉아도 내 집을 채워라, 계속 내 집을 채우래요. 그래서 작년부터 막 전도하러 나갑시다, 나가자, 채우자 막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그랬어요.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여기에 메리스가 막 메리스인가 뭐 그 뭐 저 그 사우디에서부터 온 그런 그냥 그 호흡기 질환 같은 게 막 유행할 때, 그때도 우리는 나가자, 전하자, 채우자, 1만 성도 그거 해가면서 막 채우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잘. 그래도 계속 쉬지 않고 채워야 된다, 채워야 된다 이러고서 전도하는데, 파라솔 전도팀을 통하여 재작년에부터 여기 나가서 이 앞에다 전도에 그 파라솔을 치고 툭 앉아갖고 전도하는데, 우리 이 예배당이 1985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그 몇 년이 된 거예요? 34년이 됐어요. 34년. 그런데 전도하는데 하늘비전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동네 안 사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산 지 3년도 더 됐어요. 그래요. 아니 어디 사는데? 여기 살아요, 여기. 그런데 3년도 더 됐는데 이렇게 큰 예배당 건물이 34년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요,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기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 그랬더니 저기 정말 예배당이 있네 그래요.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아 그렇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구나. 아무리 큰 빌딩이 있어도요, 관심을 안 가지면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식당에만 관심 가지면 어디에 먹는 집이 있는가는 다 봐도요, 교회는 안 보여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받을까. 여러분, 전해야 구원 받잖아요. 전해야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안전하니까 예배당이 34년 전부터 있었는데도 거기에 예배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하라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 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거는 교회 다니고 오래 다녀서 신앙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만 여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좀만 더 크게,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래도요 천국 못 가요. 그래도 천국 못 가요. 아니,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예, 그렇다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7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까지 한번 두 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잠깐만, 죄송해요. 22절로 23절이에요. 죄송해요. 22절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더군다나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은 요즘 말하면 목사 노릇 했는가 봐요. 그리고 아주 막 주여, 주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도 못 가요. 그 어떤 사람이 가요, 거기를? 어떤 사람이 가는가 그랬더니, 거기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계시는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아,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 그렇구나, 통과. 그래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딱 서서 당연히 주님, 아, 나는 되지요 하고 딱 왔어요. 나 하늘 비전께 목사예요 딱 오니까 주님이 딱 보고, 아버지 나 쟤 모르는 애예요,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천국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난 너 몰라 이러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잡혀서 저기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모닥불 쬐고 있는데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와 한 패지? 이랬더니 나 몰라. 이상한데, 너 사투리 쓰는 게 갈릴리 지역에 그쪽 사투리네. 너 그것 보니까 너 억양이 딱 갈릴리 사람이라 너 예수당이야. 나 예수 몰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안 받겠습니까? 봤다니까. 뿐만 아니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리 오게 하소서. 그래갖고 파도치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었다니까. 빠지긴 빠졌지만. 오병이어 기적 있을 때 그 주님이 기도하여 기적을 베푸는 그 떡과 그 생선 먹었다고요. 이랬던 그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로 그냥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대제사장 앞에서도, 헤롯과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은 언제 그리 됐느냐면 성령 받고 나서 그리 됐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도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못 전해요. 안다고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집사님이신 빌립 집사도 증인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란 청년도 성령 받고 났더니 그도 증인이 돼서 동족의 위험, 맹수의 위험, 잠 못 잔과 배고픔과 매맞음을 막론하고 그래도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아는 척을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건가? 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할 때 받아요. 그 여러분 한번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을 한번 쫙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입이 안 열려. 그래서 전하질 않아요.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목사가 야심이 있어서 우리 보고 나가서 교인들 많이 데려다가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성공했네 어쩌네 이딴 거 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요. 목사도요 자기 임기 동안만 목회하고 끝나면 퇴직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라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기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막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아주 경망스럽게 말한다면 목사도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목사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매를 얻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일한 게 하나 있다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내가 너에게 전해 준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전도하면 남들이 우리를 괴짜로 보기도 하고, 김아무개가 요즘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망가졌어. 만나서 얘기만 하자면 꼭 예수 얘기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만나지 말자 우리. 이런 소리가 귀로 딱 들려오면요, 여러분 마음이 확 아주 그냥 완전히 그 밀랍이 녹아지는 것처럼 싹 녹아버려요. 전에 그 축구를 잘하는 그 저 설기현 선수하고 또 그 저기 홍명보 선수가 이런 그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다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자기 후배 되는 사람한테 신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신부름을 딱 시키는데, 안 누구라고 또 축구선수 있죠? 예, 반지의 제왕 이렇게. 예. 그래갖고 그 아무개 선수한테만 자꾸 물 가져와라, 뭐 해와라, 자꾸 신부름 시키니까 딱 쳐다보고 그랬대요. 아, 왜 나만 시켜요? 저기 누구, 걔도 있는데, 누구? 그랬더니, 그 외에 예수 잘 믿는 선수 또 하나 또 있잖아요. 누구죠? 예? 이영표. 이영표 시키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랬대. 야, 쟤한테 말만 거면 와서 예수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너한테만 시키는 거야.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박지성이도 시키지. 야, 박지성이는 세계적인 선수다. 어떻게 우리가 심부름 시키냐? 너나 갔다 와. 그래갖고 그냥 그 안이라고 하는 선수가 맨날 물들어 다녔다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방송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예수 얘기 계속하면 저런 데 가서 심부름도 안 하고 사람들이 불러대지도 않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는 만나서 물어만 보면 기회만 잡았다면 예수 얘기한다. 아, 그러면 이영표 선수 같이 계속 얘기하고 그럼 얘기 저 예수님 전화 그러면 사람들이 왕따 시키려고 그럴 거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뭐라고 한마디 듣고 그러면 기죽을 거 없어요. 와, 나 상 받는구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욕먹을 일이 왜 없겠어요. 야, 아무개 봐봐. 쟤는 어떻게 생긴 게 저러냐. 생긴 것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쟤는 왜 말하다가 자꾸 킁킁거려. 그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 이건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무조건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상받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백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땅에서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큰 복이 약속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이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한겨울에 나가서 무슨 진달래꽃 꺾으러 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건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닷속에 어떤 진주를 캐가지고 와서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길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상받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밥 먹다가, 아, 교회 다녀요? 그래? 거기서 서브하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면 좋을 텐데, 그러고서 자기는 전도했다고 그래.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자기의 희생.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소금이고 예배당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시장바닥에서 빛이 되고 시장바닥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가게 안에서, 그리고 회사 안에서,
거기서 소금이고 거기서 빛이에요. 왜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기가 참 귀찮아서 자꾸 뒤로 빼는데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디도서 다 우리가 몇 차례를 봤어요. 매주마다 아마 볼 거예요. 1장 3절이에요. 그래도 잊어버렸으니까 또 한번 봐요. 디도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랬더니 목사님께 맡기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같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전하고 성경에 딱 보면요 우물가에 앉았던 그 남편 다섯 있었던 여자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요 물동이 다 놓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 다 데려 나오잖아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남들의 이목이 싫어서 늘 혼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확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이후가 바뀌듯이 맛있는 음식을 평생에 처음 딱 먹어본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기 이전과 그 음식을 먹어본 이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다닐 때마다 너 그거 먹어봤어? 와 맛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너 예수님 만났어? 와 진짜 내게는 그분만이 주님이시더라. 나는 전에는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았어. 나는 전에는 권세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는 줄 알았어. 나는 내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거든. 그런데 세상에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늘 허무했어.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가 다 외로웠어. 고독했어. 힘들었어. 나도 모르게 앉아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도 나는 자꾸만 한숨이 나왔거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나는 이상하게 살맛이 나고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돈이 없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십니까? 나는 사는 게 광야 같아. 쓸쓸해. 광야 같은 세상 바람도 막 모래바람만 불고 정말 거친 사막에 아주 그 선인장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물 한 방울이 귀할 만큼 내 인생은 목이 말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탁 찾아와서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 그 광야 같은 세상에 그새 샘물이 터지는 거야.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샘물이 막 터져. 아파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난 아프다는 얘기를 딱 들어도 난 오늘 죽어도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 소망이 넘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니까. 그 달라졌어요 사람이. 옆에 사람 딱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달라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확 달라진다니까 진짜. 이게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진짜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어떻게 하면 만나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면요 보지도 않은 예수님이 믿어져요. 전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예수를 말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쫙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신앙의 맛을 보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걸 자식에게도 안 전해. 자식한테도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 그러냐고 했더니 시골에 있을 땐 교회 다녔대요. 아 그러세요? 근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목사들인데 왜 안 다닙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교회에 가봤자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아 교인들 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없더라고요. 이러고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인만 본 거예요. 사람만 본 거예요. 수박이 껍데기가 푸르스름해가지고 얼룩덜룩하거든. 그 껍데기만 봤어요. 그거를 어떤가 맛이 어떤가 하고 혓바닥으로 에역 했더니 에휴, 이 수박이 이래갖고 어떻게 먹어 이거를. 그러고 온 거예요. 수박 껍데기만 맛보고 교회 가서 교인들만 이렇게 쳐다보고 에이 얼룩덜룩하고 에휴 맛도 없어 이게 교회야 이게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쪼개서 그 속에 새빨갛게 씨가 그냥 까만 씨가 퍽퍽퍽퍽퍽 박힌 거를 그냥 딱 잘라서 입에다 딱 넣는 순간 수박 맛이 코를 푹 찌르는 수박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들어오면서 와 시원하다. 예수님을 맛보면요 성령이 내 속에서 팍 터져서요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자식에게도 간증하고 전하라는 거. 어떻게 전하냐고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가르치라. 심지어는 간증까지 하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 애들이. 그래도 내버려 둬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팔자다. 너도 뭐 나중에 나이 들고 철들면 교회 나오겠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엘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기 자식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방탕했구나 이럴 정도로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이 죄는 돈으로도 안 돼.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엘리가 하는 그 죄로 인하여 엘리 집을 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을 안 가르친 것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는 죽고 살 문제예요. 내가 전하면 내가 살아요.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은 복음 들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절 3절 이 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서 안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는 네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부담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르겠어. 말을 말주변이 없고 아는 게 많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 구경해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 나도 어렸을 때 저 절에 가서 소풍 가갖고 절도 구경했어. 교회도 놀러와. 괜찮아. 우리 교회 국수 따봉이야. 맛 되게 좋아. 국수집에서 끓이는 것하고 비교가 할 수 없어. 우리 교회 국수는 밤새워서 끓이거든. 그러니까 곰탕 곰국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거기다 국수를 딱 삶아서 내는 거니까 먹어보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목사 얼굴 한번 봐. 목사 잘생겼어. 아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너 팔자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지 기도해봐. 된다. 너 3개월만 다녀봐.
그리고 네 팔자 안 고쳐지면 그때는 안 나와도 돼. 3개월만 다녀봐. 아,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영과 진리로 3개월만 예배를 드리면 인생 바뀌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펄펄 뛰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